네. 아, 명함 주고 받는 거 당황했나. 좀 전에 삼성자산운용의 네. 최창규 본부장님 나와서 잠깐 네. 명함 주고 받느라고. 아, 그랬어요. 자, 바로 그냥 소개 드린 셈이 네. 됐네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어떤 주제로 들을지 예, 최 본부장님께서 소개까지 해주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난주에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네. 중요하지 않은 저희 뭐 애널리스트 할 때는 늘 하는 얘기들이었는데 네. 실제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잘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래간만에 네. 우리 박 전무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하고는 거의 한 20년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파생을 좀 했었잖아요. 네. 네. 파생하면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얘기 주고받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런 폴이 오면 네. 파생 부분은 무조건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항상 그냥 부동의 1등이었어요. 아, 부동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ETF와 관련된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너무나 이제 잘해 주셔가지고 예. 삼성자산에서 싹 때려가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서두에 드릴 말씀은 아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관련해서 예. 왜 이렇게 매도가 많냐, 특히 외국인 매도가 왜 이렇게 많냐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는 뭐 제 장기인 네. 패시브 수급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참고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예. 반드시 의심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매.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네. 참고로 프로그램 매매는 제가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또 방송에 설명드릴 건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크게 보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 차익 거래는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판다든지 팔고, 예. 주식을 살고 팔고 선물을 산다든지 예. 이런 건데 이때 얘기하는 주식이라는 게 바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코스피 200입니다. 참고로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 다음인데 5%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를 딱 봤을 때 예.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아까 박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블랙락과 같은 글로벌 ETF 쪽에서 팔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고요. 참고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추종 자금 AUM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예.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예. 자금이 빠지고 예, 자금이 있군요. 빠지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하이닉스의 펀더멘탈도 점검을 해보셔야 네.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매도가 상당 부분 발생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ETF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면 네. 뭐 펀더멘탈 도 뭐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런 글로벌 패시브 수급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건드렸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많았어요? 삼성전자 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우리 코스피 200하고 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베이시스 제가 사실 봤었어요. 네네네네. 아 봤더니 아, 이런 베이시스면 프로그램 매도가 좀 오늘 많이 나왔겠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좋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기계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MSCI 지수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MSCI 지수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를 팔아서 새롭게 들어오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를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놈부터 많이 팔겠죠. 네, 그렇다면 아, 당연히 그러면 골고루 비중대로 예, 팔아서 예, 그걸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들어옵니다. 크래프톤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말의 반대 의미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십시일반으로 팔아서 그렇죠. 그 돈 갖고 카카오뱅크를 삽니다. 네. 그 돈 갖고 크래프톤을 삽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도는 네. 글로벌 패시브 수급이 최근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네. 그와 연동된 매도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큰 종목들이 지수 편입됨에 의해서 네. 뭐 약간 저는 파이라고 피자라고 좀 비유를 드리는데 나머지 조각들을 조금씩 덜어내야지 네. 새로운 조각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목 들어오면 그 숫자 맞추기 위해서 빠지는 맞습니다, 종목도 있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빠지죠. 예, 그러니까 그 빠지는 종목 예. 팔아서 새로운 종목 사는 건 아닙니까? 아, 근데 빠지는 종목들은 예. 그 시총이 작아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걔들을 매도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큰 친구들 들어오면 예, 큰 친구들 칩실반을 좀 해서 좀 팔아야 되고 팔아서 그걸로 새 조각을 사야 되고 네. 근데 들어오는 새 조각이 좀 크죠. 예, 그렇죠. 예, 크다 보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매도가 좀 불거지지 네. 않았나 저는 거기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네. 5월달, 8월달, 11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예. MSCI의 한국 비중이 그죠 예. 줄어든 이유가 중국 비중 맞습니다, 높이고 맞습니다. 사우디 네. 비중 높이고 네. 왜냐하면 한국은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 비중을 늘리려면 그만큼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비중이 뭐 15.8%인데 15%가 되고 대만 비중이 줄어들고 네. 그때도 보면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리밸런싱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한국이 예. 더 이상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는 안 된다. 거죠. 한국은 디벨롭 마켓 이런 데 노이즈 생기니까. 예, 네. 맞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수 편입 때문에 조절하는 거였으면 1등, 2등만 빠질 게 아니라 3등, 4등, 5등도 비슷한 비중대로 비중에 맞춰서 빠졌을 텐데. 근데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 예. 200 내에서 예.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요. 30%예요, 30%. 네. 네. 그리고 2등인 하이닉스가 5%. 네. 그다음 3등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4% 이 정도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돈을 그럼 비슷하게 하이닉스만큼은 팔았어야 되지 아마 않나. 아마 그럴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네이버랑 그 카카오도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거랑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좀 알겠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D램 빅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버 해석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별로 네. 비중을 달리하는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MSCI 전체에서 이제 한국의 비중이 차지하는 게 예. 뭐 15%다 했을 때 거기서 오우 카뱅, 네. 크래프톤 이렇게 네. 큰 이제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게 예.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편입을 시키려면 이제 한국 비중 내에서 뭘 팔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뭘 팔겠냐? 시총 큰 것부터 매도가 이제 네. 아무래도 나온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적인 매도다. 네. 영혼이 없다. 네. 네. 소울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혼이 없다. 예.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의 대부분들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펀더멘탈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네. 펀더멘탈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그런 수급인 줄 알았으면 그런 수급이구나 그런 매도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맞습니다. 시장에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네. 적극적으로 받았을 텐데 네. 네. 이게 이제 시황 그 피크론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두려워서 잘 못 받고 밀리고 그러니까요. 밀리다가 네. 그냥 사져버린 그런 네. 상황이 되면 낙폭이 더 깊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계적인 매도는 보통 저희가 시분할 매매라든지 네. VWAP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수급 보실 때에도 외국인 네. 매도가 나온다 이것만 네. 보지 마시고 예. 시간대별로 끊어서 기계적으로 따박따박따박 나오는지 아니면 왕창 나왔다가 쉬었다가 왕창 네. 나왔다 쉬었다가 이래버리면 사람이 매매하는 거고 예. 기계적으로 매 50분마다 매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 요거는 기계적인 수급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호가창에 매도 매수 물량 나오고 체결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사고 팔고 하는 거 숫자만 던져주지 말고 네. 예를 들면 외국인이 파는 건 파란색, 기관이 파는 건 노란색, 오, 좋은 뭐 개인이 파는 건 보라색, 뭐 프로그램으로 파는 건 뭐 분홍색 네. 이렇게 해주면 네. 뭐가 파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네. 무지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계가 네. 팔면 뭐 무슨 색? 네, 근데 그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네, 아니요, 그게 네. 그 주문을 직접 받는 증권사 이제 외국계 운용사에 주문을 받는 외국계 증권사의 법인 브로커나 네. 그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문을 직접 받는 분이니까 블랙락에서 나오는 주문인지 네. 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HTS 쓰시면 네. 아 JP모간 창구가 네. 네, JP모간 메릴린치 이러면 아 당연히 외국인이 그쵸. 팔겠지라고는 추정하지만 네. 우리나라 국내 기관 중에서도 외국계 증권사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는 네. 모르고 그냥 HTS는 외국인 추정으로 나오죠. 그렇게만 나오는데 추정으로 나오는데 매매가 다 끝나고 나면 네. 6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아, 이 매매 주체별 계좌가 다 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아니까 예. 6시 끝나고 나면 딱 나오는 거죠. 네, 외국인이 얼마 확정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장중 실시간으로 보라색 파란색으로 표기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신고할 때 하라고 한 법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우리 180석이잖아요. 그러면 네, 또 외국인들이 또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겠죠. 아, 그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나요? 예.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시간에는 네. 뭐 예상대로 카카오뱅크는 MSCI 조기 편입이 네. 발표가 됐는데 오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크래프톤은 왜 하루 지났는데 조기 편입이 안 됐나요? 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해주세요. 예.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MSCI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편입을 했어요. 제가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런 지수들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그대로 꽝 지수에 박아 넣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유동 비율, 즉 트레이딩 가능한 물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 지수의 시가총액을 받게 되는데 네. 카카오뱅크는 가장 미니멈 11%. 유동 비율이 11%밖에 안 잡아줬어요. 예. 예. 그 시총보다 덜 들어간다는 거죠. 시총의 11%만 이게 요것만 지수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도 아마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의 대주주라든지 예. 이런 물량들을 좀 뜯어 보니까 실제로 트레이딩 가능한 물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마 편입을 좀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상장 후 첫날 또는 둘째 날 시총 갖고 그 조기 편입을 결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편입이 발표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모주 분석을 해봤을 때 카뱅보다는 크래프톤이 오히려 유동 물량이 더 많은 걸로 예, 맞습니다, 봤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죠? 아마 오늘 아마 저녁에 나오겠네요. 예, 아마 첫날은 네.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공모가 네. 대비해서 네. 하회하니까 예. 한번 하루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루 공모 직후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하루 정도 더 지켜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밤에는 뭐 조기 편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네, 맞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이미 조기 편입 확정이 됐고요. 네. 크래프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안 됐다 그래도 뭐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11월에 정기 변경이 있거든요. 네. MSCI는 2월, 5월, 8월, 11월에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정기 변경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조기 편입이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편입되면 수급은 어떻게 됩니까? 열흘 뒤에 크래프톤이 MSCI 지수에 편입되기 때문에 예. 카카오뱅크도 기억나실 거예요. 첫날 오르고 둘째 날 MSCI 조기 편입이 발표되면서 네. 또 올랐거든요. 네. 아마 지금 뭐 공모가를 하회해서 좀 뭐 불안하신 투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MSCI 편입이 확정된다면 네.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유동 비율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유동 비율을 얼마나 잡아줄지가 관건이긴 한데요.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본다면 좀 얘들이 좀 짜게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편입이 되면 카뱅은 얼마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MSCI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 비율을 얼마만큼 잡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카뱅도 한 2천억에서 3천억 네. 그리고 크래프톤도 네. 유동 비율을 좀 많이 잡아주면 한 3천억에서 4천억 네. 근데 좀 적게 잡아주면 카뱅이랑 비슷하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그 MSCI 관련된 수급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15영업일 뒤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발표될 건데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서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 수급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뱅크나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이 특례 편입일인데 코스피 200 네. 그때까지는 이런 기계적인 수급들이 살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입들이 자꾸 될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덜어내겠네요. 예, 맞습니다.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에이 피자 자체를 좀 키우면 안 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자산으로 옮긴 이유도 이 네. 피자라는 게 이 지수를 추종하는 비클, 즉 ETF나 예. ETN이나 이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그렇죠. 결정하게 됐습니다. 피자는 네.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또. 네네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오늘 주제로 갖고 오신 셀트리온은 왜 코스닥을 떠났냐 네. 그 주제와 관련해서 네. 셀트리온이 코스닥 떠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옛날 일인데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실 거예요. 네. 공교롭게도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코스닥을 네. 떠났습니다. 예. 네, 코스닥을 떠났고요. 저는 PI 첨단 소재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들여다봤는데 이번에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IR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네. 네. 2분기 실적 보고서인데 IR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코스닥을 떠나서 예.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네. 코스피 200에 들어가겠다. 예. 예. 그 IR 보고서를 보시면은 FN 가이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문구가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셀트리온이 코스닥을 떠난 이유도 어떻게 본다면은 코스닥 디스카운터 이런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100과 관련된 기계적인 수급을 노리고 코스닥을 떠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해 드린 장표 2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코스피 200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매, 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관련된 지수 룰, 메솔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그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페이지 장표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 있고요.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요. 뭐 ETF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놓긴 했지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케이타 30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ETF 자금들을 좀 도표로 만들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비중만 알면 됩니다. 코스피 200에 1% 비중으로 들어가요. 라고 한마디가 던져지게 되면은 예. 아 코스피 200 추종 ETF가 12.3조고요 그리고 뭐 변액보험이 몇 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패시브 자금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의 기계적인 수급이 어느 날짜에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 삼아서 예. 제가 좀 그려놨고요. 그리고 예 방금 말씀하신 네. 부분이 조금 보면 낯설죠. 이거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네네. 예.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예.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전 그림 한번 PD님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예. 네.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국민연금이 한 44조입니다. 그렇죠. 한 44조가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대 보험사 변액보험을 다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변액보험이 저희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코스피 200이라는 이 벤치마크를 이겼냐 졌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로도 평가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한 800조 정도 1000조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0조 되는 자금이 MSCI의 종목이 하나 편입되면 네. 내가 이 종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하게 가려면 편입이 이번에 0.5% 편입돼서 그러면 그냥 넣어 해가지고 그러면 1000조 곱하기 0.5% 네.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수급이 매수세가 그냥 영혼 없는 매수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한 1000조쯤 된다? 그거는 MSCI. 네, MSCI가 1000조고요. 예. 그리고 코스피는 국내에 이제 변액보험을 비롯해서 연기금, 정통부 자금 네. 그런 큰 자금들이 코스피 200을 저희한테 너네들 코스피 200 이기는 매매를 해 하고 네. 준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코스피 200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돼요. 네, 이게 코스피 편입이 왜 중요하냐면 예. 코스피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9월 9일자로 코스피 200에 200? 편입된다고 생각하면 이 코스피 200을 정확하게 그냥 복제를 한 이 ETF뿐만 아니라 네. 인덱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야 돼요. 저희들도. 네. 근데 그 네. 코스피 200의 저 순위 제일 200등 정도 되면 시가총액이 한 2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한 1조 2천억. 네.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근데 시총 이렇게 큰 12위짜리가 떡 올라왔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게. 사야 된다? 네. 근데 9월 9일날 편입이 된대.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편입된 코스피 200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통밥을 굴려야 되죠. 코스피 카카오뱅크가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예.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한 70%도 안전하게 가자 그냥. 네.
편입시키자. 비슷한 비중 사자. 네. 그래서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해준 이 ETF 자금이 12조 3천억 정도 예. 되지만 예. 훨씬 커요. 맞습니다. 네, 훨씬. 지수 추정하는 그 코스피 200 지수 추정하는 게 기계적으로는 12.3조 원인데. 네, ETF만 그렇고 인덱스가 한 얼마 된댔죠? 인덱스가 10조고요. 예. 그러니까 ETF랑 인덱스랑 합쳐서 보통 저희는 30조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네, 거기에 뭐 변액보험 그리고 기타 인덱스 복제 자금까지 합치면 또 30조. 예. 그리고 국민연금 패시브 해서 코스피 200만 10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코스피 200에 200만. 새로 편입됐는데 내비 중이 1%라면 네. 1조를 사야 된다. 1조 원 정도는 1조는 무조건 사겠구나. 네. 기계적으로 사는 게 100조 예요. 네. 그게 100조고 우리 같은 일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예. 코스피 200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아 얘를 넣어 마라 할 때 넣는 매니저들이 또 꽤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100조 훨씬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입됐으면 그럼 다 날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예. 와, 막 갑자기 너도나도 1조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아마 우리 최본부장님 네. 왜 날라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표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 장표 예,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요. 예.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들 네. 그리고 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예, 코스닥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로 넘어갔던 종목들 그 2000 아마 최근 걸로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 왜 옛날 것도 갖고 오지 최근 것만 갖고 왔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ETF 수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인덱스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는데 주가 못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없던 시절 네, 호랑이 네.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요. 예. 최근에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인덱스 시장이 급성장했던 최근 사례로만 갖고 온다면은 네. 요 PI 첨단 소재를 필두로 해서 뭐 카카오, 셀트리온, W게임즈,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친절하게 예. 코스피 200 편입일을 또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표를 참고하시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 일단 HTS를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고 예. 이 6월 12일 전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날짜 전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날짜까지 적어놓은 거고요. 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몸담았던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받은 자료고요. 네. 네, 그때 그 다음 장 뭐 6페이지 보시면은요. 아마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아, 예. 네.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1%가 넘었었어요. 비중이. 전체 네. 비중에서 네.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 200 지수에서. 네. 예. 굉장히 큰 숫자죠. 아까 1% 얼마라 그랬죠? 전체 추정 자금이 100조라 그랬죠. 1조. 1조 원어치를 샀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네. 셀트리온 주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예, 카카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 이전 상장 전후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잠깐만요. 셀트리온의 저 점선으로 가운데 띠리리리 내려온 게 그게 이전 상장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전 상장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특례 편입 조건에 해당될 네. 정도로 네. 지금으로 따지면 카카오뱅크 곱하기 2 뭐 이 정도의 위력으로 넘어온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꽤 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때가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5영업일의 비밀. 특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15영업일의 평균 시가총액이 예, 코스피 예. 50이보다 많으면 특례 편입이 확정되거든요. 코스피 50보다 많으면. 네네네. 그러면 이전 상장하고 났는데 시가총액이 좀 높은 친구면 네. 그냥 이전 상장하는 날 사는 게 네. 굉장히 확률 높은 맞습니다. 좋은 맞습니다. 투자법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박 전문이 많이 하셨던 이벤트 트레이딩이라고요. 네. 네, 이벤트 드리븐 트레이딩이라고요. 지수 변경, 종목 예. 변경, 시장 변경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매매를 이벤트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이벤트 드리븐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헤지 펀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매예요. 네. 네. 확실한 수급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서 내가 2주 뒤에 2천억이라는 매수를 누군가가 들어올 때. 기계가 해주니까 지금 사서 그 2천억 매수가 들어올 때 때리면 예. 되니까 그러면 이전 상장 된다는 걸 미리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PI 첨단 소재 IR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미 이런 IR 하시는 분들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코스피로 넘어가고 참고로 코스피 200이나 이런 지수들은 반드시 코스피 종목들만 편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야, 나 코스닥에서 1등 기업이야. 네. 코스피 200에 넣어주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코스닥 종목이니까 안 돼.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도
예. 룰상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거래소 쪽에서는 예.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지수가 KRX300입니다. 야. 그거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스닥에서 큰 종목들은 다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하지. 네. 그냥 코스닥에 남아 있기보다는 그냥 코스피로 넘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KRX300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그쵸? 현실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KRX300이라는 지수가 아직까지 네.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뭐 PI 첨단 소재는 예. 그 시총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좀 2조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특례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시총이 작아서 바로 들어가긴 어렵고 오는 12월에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네. 예. 코스피 100 12월에 정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12월 달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뭐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 네. 코스피로는 이제 이전 상장했지만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게 네, 12월 정도. 예,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뭐 이전 상장에 따른 코스피 100 편입 기대감 네. 이걸로 보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실적인 것 같고요. 펀더멘탈. 그리고 만약에 11월, 12월 달에 뭐 PI 첨단 소재 주가가 오른다면은 그거는 뭐 코스피 200과 같은 편입 기대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변경은 6월, 12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정기 변경을 하고요. 예. 코스피 200은 6월, 12월 1년에 2번 정기 변경합니다. 그러면 전기 변경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사놓으면 오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부터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의 영역이니까 뭐 이걸 갖고 모르고. 예, 이걸 갖고 논하기에는 좀 약간 이른 시점이고요. 한 11월, 12월 그때 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겨냥해서 미리 갖고 있던 것을 그때 물량을 처분하는 그런 괘씸한 친구들은 없습니까? 아유, 좋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가장 질문하는 게 야, 매수 들어오는 거 뻔한데 왜 주가가 그날 빠져? 네. 야, 이날 매수 들어오잖아. 왜 주가 빠져? 당연히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리려고 하는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닥에는. 네. 그럼 때리려고 하는 놈들은 물량이 매수 많이 들어올 때 때리겠습니까? 안 들어올 때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올 때.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 아, 그냥 기다렸다가 한 방에 그때 물량을 확 던진다든지 그런 리밸런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 주가는 들어오는 날 움직이기보다는 들어오기 한 이틀, 3일 전에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미리 그렇게 해서 사놓은 물량은 보라색, 그 기계적으로 그날 사는 건 파란색. 네. 네. 그래서 좀 그 아유 얘네들 신나게 싸우네. 네. 구경해도 재밌게. 그나마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매 동향에 대해서. 네. 네,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뭐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주제를 또 잡아봤는데요. 그러면 뭐 빠지는 종목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네. 빠지는 종목이 걔가 뭐 펀더멘탈이 훼손됐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부러져서 뭐 지수에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큰 놈이 들어가니까 네. 제일 약한 놈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놈을 사는 전략도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봐서 마지막 장표, 예, 9페이지에 있는 장표인데요. 네. 야, 오늘 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알차네요. 예,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네. 뭐 박세희 전무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최근 6월 정기 변경이었거든요. 네. 이때 빠진 종목들을 뭐 좀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수익률을 좀 체크해봤는데 확실히 패시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예. 한번 미운 털 박힌 애들은 계속 미운 털이 박히더라고요. 예, 이제는 안 쳐다본다는 거죠. 코스피 100 추종하는 애들도 안 쳐다보고 그리고 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제외되는 종목들은 계속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네. 좀 빠진 종목을 한번 사볼까요? 얘들은 괜히 뭐 큰 놈이 들어와서 빠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빠지는 종목은 확실히 좀 패시브 수급도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요 말씀을 그 마지막으로. 이후로도 계속 빠진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일만 제가 계산을 한 건데요. 제가 예. 과거에 애널리스트 할 때 분석해본 결과로는 한 3개월? 3개월 한 정도? 분기 정도 지나면은 또 주가는 안정세를 찾더라고요. 네. 네. 방금 그 말씀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급은
주가의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오늘 아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큰 손이 틀린 것 같다. 예. 그러면 마이크론이 24%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왜 35% 빠졌지? 분명히 큰 손의 반대 매매가 나왔을 거야. 그런 영향도 단기 이 몇 퍼센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S&P 500에 편입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시는 그 스파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스파이 곱하기 또 두 배로 가는 거 등등 뭐 이런 데에서 이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은 무조건 편입이 되면 사야 되고 최근에는 모더나가 그랬죠. 모더나가 이제 S&P 500에 편입된다. 네. 그러면 오 최근에 모더나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펀더멘탈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단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급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네. 지금은 이제 기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40%가 기계가 매매하는 거라고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네. 지금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잘 이해를 하면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게 방금 이제 편입되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빠지는 종목 한 예를 들면 MSCI 코리아에서 작년에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MSCI를 갖고 매매하는 ETF에서는 무조건 까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그날 120만 주인가 140만 주를 최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시분할로 그냥 때려버려요.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예. 종가까지. 예. 그래서 그 140만 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좋았죠. 마이너스 6.7%인가로 끝났는데 아니 이 주식의 펀더멘탈은 보면 무조건 위로 3, 40%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밀어서 때려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펀더멘탈을 열심히 분석해서 산 사고 싶은 주식을 더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 이런 이벤트가 영원하진 않아요. 딱 그 네. 순간 9월 9일 요 날짜가 되면 끝나는 이벤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도 더 들어올까요? 뭐 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9월 9일로 네. 끝나는 이벤트니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올 초부터 이제 유가 상승이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당연히 유가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 네. 거기서 이제 엑슨모빌이 20년 전에 시가총액 1등도 했던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인가 뭐 어디서 빠졌어요. 그 빠지는 것 때문에 어우 이제는 ETF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엑슨모빌이 한 50%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우리 이벤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 어우 엑스모빌을 훨씬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편출은 되지만 펀더멘털 보면 아 이거는 편출은 되지만 주가는 제자리를 자기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를 찾아가니까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코스피 200이나 S&P 500이나 네. 어떤 많은 자금이 추종하는 어떤 지수에서 네. 빠지는 종목은 항상 빠져나갈 때는 펀더멘탈 대비 빠져요. 훨씬 더. 저평가된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네. 들어올 때는 펀더멘탈보다 상당히 고평가된 상황에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카오뱅크 여태까지 좀 좋은 얘기 했지만 예. 저는 9월 이후에는 이런 모든 재료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네. 9월 이후부터는 좀 새롭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코스피가 좋냐 네. 코스피 200이 좋냐 저는 ETF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9월 9일 이후에는 저는 코스피 200보다는 오히려 코스피가 더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는 이미 큰 등치로 네. 코스피 200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200은 좀 뚱뚱해졌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는 앞으로 카카오페이라든지 좋은 종목들이 그렇죠. 계속 상장하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는 뭐 코스피 200보다는 좀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코스피 좋죠. 200보다 코스피를 추종하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ETF들은 네. ETF의 장점도 있지만 네. 항상 들어오는 친구는 비싸게 피크해서 사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친구는 진작 팔고 싶은데 지수 따라가야 되니까 진작 팔지는 못하고 항상 단기 저점에서 팔게 되니 네. 이 ETF는 참
그 맞아요. 단점이 있네요. 네, 그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네. 네, ETF의 편입을 이용을 해서 밑에서 네. 사서 ETF가 편입하는 날 때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항상 고평가된 거품일 텐데 이프로님이 눈치가 빨라서 그걸 담은 건데 맨날 고평가돼서 편입하고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빼고 그러면 ETF가 그죠? 항상 꿀렁꿀렁 거품이 들어있는 거죠. 네. 좋은 거 싸게 팔고 나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괜히 비싸게 담고 구조적으로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공매도 얘기도 이제 한마디 누가 해주셔서 네. 그 셀트리온이 2018년 3월 달에 편입될 때 그 편입에 대한 결정을 서정진 회장님이 한 이유는 제 추측으로는 서정진 회장님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코스닥에 있을 때라 네. 코스피로 이전하고 시총이 크니까 당연히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네. 그러면 코스피 200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추종하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네. 서정진 회장님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자. 그게 하나의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의 일환이었었고 그거 상장에 대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이 날아가요. 그 수급도 바라보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놀랬던 게 날짜를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요. 15 영업일 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 만기일에 편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상장 후 그렇죠. 15 영업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동시 만기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다 맞췄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박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네. 네. 계산에 넣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예. 이런 지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뭐 기계적인 논리 아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논리만 이해하시면 네. 아마 시장을 보시는 눈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커졌습니다. 네. 이 방송하고 지지난주 오셨었죠. 네. 그 방송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3% 네. 최창규 네. 검색하시면 저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네, 그것도, 특강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것도 아마 만기날 정도 불러주시면 네. 제가 왜 만기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왜 종가에 이런 매매가 일어났는지 예. 뭐 그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의 알찬 창규 최창규 네, 알찬 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